진작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6,600명 넘는 사람들이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화장터로 가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40대 최모 씨. 임종 직전 중환자실 모니터 화면으로 잠깐 얼굴을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화장이 돼야 된다는 거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얼굴 한 번도 못 빼지는 거라고요. 화장터 먼발치에서 시신이 운구되는 걸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의를 입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환자복 입으셨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들은 거지. 정말 알몸에 기적이 하나 적어가셨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것을 상상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된 이후 사망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6,620명. 정부가 장례 지침을 바꾸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돌아가신 그 망자가 기침재채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피한다든지 안전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유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그 마음이 사실 쉽게 가라앉진 않아요. 그게 두고두고 생각나고 정부에서 이제 먼저 떠나보는 유가족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족들은 정부의 비과학적 장례 지침으로 애도의 기회마저 빼앗겼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게 뭐 계란으로 빨리 치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명예를 조금이라도 좀 저희가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